전북대 포항이 만납니다. 네. 예, 두 번째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두팀다 승리를 챙겨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했습니까? 진짜 예상했어? 난 못했죠? 진짜 예상 저 못했어. 전북으로 찍었을걸요, 아마? 나도 그랬을걸? 야, 근데 보란 듯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2대 0으로. 무슨 일인가요, 이제? 진짜 무슨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축구인 것 같아요. 아. 봐봐요. 전북하고 대구가 경기를 하는데 무조건 전북이 이긴다? 그럼 뭐하러 축구합니까? 안 보고 말지. 근데 근데 여태까지는 K리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가요? 누가 이긴 다음 무조건 그냥 이기는 그런 느낌? 예? 뭐가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 하면 무조건 이기는 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북도 저번 시즌 보면은 그렇죠. 전북이랑 어느 팀이랑 하면 전북이 무조건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별로 이변이 없이 그냥 잘 이겨왔고. 근데 작년에도 전북이 초반에는 3연패인가 했어요. 전북 3연패 믿겨집니까? 제가 아마 작년에 전북 경기 했을 때그 경기에서 전북 패배를 찍은 건단한 경기도 없었거든요. 무려 3연패를 했어요. 다 틀렸지. 어떻게 맞춰? 그리고 포항은, 야, 이게 90분. 강원이 어떻게 보면은 달달하게 이제 승점 3점 먹나 하고 했는데, 요 90분에 이제 동점골을 넣고 이제 1대1로 비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변에 가깝고, 포항은 좀 가까스로 비겼다. 이날의 명장면, 김상식 감독이 좋지 않습니다. 전북 써있는 벤치인데, 약간 반창고, 막 그런 아, 네. 느낌이에요. 어웨이 팀이 아, 이거 넣네요. 이거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꽂아 놨네. 아, 팻말이에요, 관찰력 근데 팻말. 진짜 좋은 것 같아. 난 그런 거. 아, 예. 이렇게 꽂아 놓고 아, 그러니까 넣거든요. 스티커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 넣은 거죠, 아, 이렇게 넣는 플라스틱에. 방식. 그렇죠, 그렇죠. 잘했네. 네네. 김상식 감독이 경기 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책임, 변명의 여지 없다. 부족한 부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근데 이거 팬들이 들으면 상당히 속 터져요. 그거 그쵸.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쵸, 그쵸. 아니, 내 잘못 아니다 하는 게더 나쁘긴 하지만, 근데 저게. 이게 인정하는 부분도 썩 아름답지 않다. 그쵸, 그쵸. 그럼 뭐라고 했어요? 선수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됐나요? 그렇죠. 아, 아, 오히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았다. 미세먼지 때문에 선수가 못 뛰었다. 그런 예. 거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더 꼴보기 싫다. 아, 꼴보기 싫다라는 말씀은 죄송하고요. 별로 근데 안 좋아, 어떻게 아닌가? 보면은 네. 전북 팬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아. 수원성이 뭔지 아십니까? 수원 팬들의 원성. 그럼 전북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전북성. 뭐예요? 전북 팬들의 아, 수원성. 예, 수원성이 수원 팬들의 원성. 원성. 그럼 전북성이면 북성. 그게 뭐예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하는 거죠? 몰라요? 뭐 왜 이렇게 이렇게 성의 없어? 던져놓고서 뭐 이렇게 넘길라 알았어. 그래요. 뭔 소린지도 모르겠구먼.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김도균 감독. GD. G드래곤. G드래곤이네. GD. K리그의 GD 김기동 감독. 네네. 급해도 공 돌린다고 이런 경기는 인내가 필요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90분에 동점골 넣고 패배해서 승점 1점 땄잖아요. 강원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잠궜죠. 골 넣고 이제 잠그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뚫으려면 이제 공 이제 돌리면서 공간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랬대요, 팬들이. 김기동 감독님, 우리가 홈 경기인데 이렇게 그런 공이나 경기 해야 돌리고, 되나요? 아, 공이나 돌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김기동 감독이 뭐 열이 받을 수도 있죠. 아니 내가 감독인데, 어? 그런 소리를 해? 축구도 모르면서. 예끼. 그렇게 한게 아니라 뭐. 우리 GD 김기동 감독님이 아. 이런 경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을 돌려야지 이제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겼잖아. 너넨 축구를 몰라. 아, 이게 농담이고요. 약간 나 이런? 이른 시간에 먹혀가지고 공간 열라고 했을걸요? 아, 마지막, 그래요? 그러니까 골은 90분에 넣었지만 아. 상당히 좀 영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간을 열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물론 그쵸. 팬들이 좀 불만이 있었겠지. 더뭐 침투를 하고 해야지 왜 자꾸 공을 돌리냐. 공을 돌린 이유는 상대방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했다 해서 인내를 가지고 이제 승점 1점을 땄다 했는데 포항의 고민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 포항이 예? 전봇대가 아니라 그게 많이 없죠? 빅맨이 아니 전부 키 크면 다 전부 됩니까? 전봇대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근데 전봇대는 수비한테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김민재 선수가 전봇대라고 아니 서 있으면은 막 솔직히 키큰 공격수인데 골못 넣는 전봇대라는 소리 아 듣습니다. 그래요? 예.
저런. 아, 나쁜 말이었군요. 나쁜 말이죠. 아, 그래요? 전 김민재 선수한테 전봇대라고 하길래. 아, 근데 수비수한테 전봇대라고 하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많이 쓰는데. 근데 공격수한테 전봇대라고 하면은 속 터지지. 저 크라우치 선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담이지만. 아, 크라우치 선수. 크라우치 그. 멋있죠. 염색체 슛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제가 피파에서 그 게임할 때 크라우치 선수를 열심히 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알겠습니다. 플래시백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보세요. 야, 3월 2일날 전주전에서 포항 1대0으로 이깁니다. 네. 이때 아마 3연패 시작이었을 거예요. 이때 전북이 어그로를 한번 끌어요. 이제 강상우 선수가 이제 포항에서 전북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포스터가 송민규 선수 막 이 슈퍼맨 이 자세 하면서 그냥 강철 엔진 뭐 녹색으로 다시 태어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포스터 내고 이렇게 발린 게 그러니까 포항의 강철비 전북의 엔진을 녹슬게 하다 그러니까 엔진을 업그레이드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녹슬죠. 예, 녹이는 거예요. 예, 1대0으로 패배를 하고 전북이 거의 막판 되면 전북 진짜 강하거든요. 강력하게 세팅이 되면 이렇게 완승을 합니다. 다음 라시반 네. 선수가 또 있네요. 네, 라시반 선수 중동에서 왔는데 네. 네, 지금 넋이 나왔어요. 네네. 네. 내 유니폼을 저샤키가 입고 있네. 저샤키? 저샤키는 내 유니폼을 입고 있네. 3대1로 이겼습니다. 3대1로. 네. 바로 한교원. 네. 교원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교직원. 아 죄송. 축구 네네. 축구 교직원. 아. 이런 거 받아주지 마. 굿. 예, 네, 아무튼 이렇고요. 3대1,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고요. 예. 네. 예, 네, 뭐, 양팀 다 국가대표를 했는데, 포항은 지금 두 명밖에 못 들어온 게, 국가대표로 많이 차출이 안 됐어요. 보시면은, 조규성 선수, 송민규, 백승호, 김문환, 김진수. 다 벤투에서 뜯고, 김진수 선수 부상이에요. 어떡합니까? 아, 진짜 아쉽네요. 아니 영혼이 없어.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쓸데없는 저거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북 입장에서 지금 가야 할 길도 그러니까, 먼데 이게 평가전이고 근데 뭐 다치면 안 되는 건데 국가를 위해서 뛰고 다친 거니까 뭐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야 솔직히 저도 지금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 갔다는데 진짜 남자든 여자든 허리 못 쓰면 사람 구실 못 합니다. 힘을 못 써. 아, 이게 코어잖아요. 우리 몸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잡혀 있는. 힘의 반에 반, 나는 반 정도 못 쓸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평소에 내가 들 수 있는 것도 들긴 드는데 되게 어렵게 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DISKSC가. 디스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디스크. 보면은. 네. 옛날에 컴퓨터 보면 그거 아니죠. 플로피 디스크. 들어가면 삑삑삑삑 그렇죠. 하면서 확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그거 아시네요. 그럼요. 그때 시절 아시는구나. 보면 어쨌든 국대가 꼭 사람들이 꼭 성인 국가대표만 국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시안 게임 올림픽 대표도 국대라고 합니다. 국대죠. 올림픽 국대 뭐 아시안 게임 국대.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예, 네,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은 네. K리그의 그 스타 선수들을 보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더 많이 찾아주시고 아니면 TV로도 보고 피파 할 때 현질 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 선수 네. 써야 돼요. 뭐 이렇게 킹한민국 네, 좋은 해외 선수들도 많지만 네. 뻔하잖아요. 홀란드 이런 거 쓰면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이기려고 하니까 네. 약간 재미로 스쿼드를 이제 아닌데 잘 짜면은 온갖 가치가 두 배가 나네요, 두 배. 근데 성적도 엄청 차이가 나죠. 두 배가 나나요? 네, 두 배가 나죠. 지금 8위인가 9위고, 4위. 4위인가 그랬죠. 진짜, 오늘 관찰, 근데 관찰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네네. 그래요. 아,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네. 아, 상당히, 예. 넘어갈게요. 네, 보겠습니다. 바로, 없고, 김진수, 아쉽게 부상. 송범근 일본 가고 잘하고 있나요 송범근 선수? 뭐 소식이... 모르겠어요. 좀 J리그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J리그가 그 두 번째 리그란 뜻이에요. J2 아 J2 아 죄송합니다. 아 네 J1리그는요? 예? J1동포?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하겠습니다. 네. 점점 방송이 산으로 가고 있고요. 아니, 그 재미죠. 네, 그렇죠. 그 재미야. 허영준도 제 2리그로 갔어. 아, 제 2리그 갔어요? 붙을 거야. 제 2리그에서 홍범근하고 허영준 붙을 거야. 아쉽네요. 제 1리그로 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죠? 제 2리그에서. 알겠습니다. 신진호 선수 포항으로 가고, 임상엽 서울로 가고, 네. 강현무 선수 군대 가고. 네. 근데 K2리그로 갔죠? 아, 그러네. K2리그로 갔죠. 이거 K1리그로 가고. 좋네. K1리그는 없나요? 네네. 그만해. K1 맛있는데 K1. 그만해. K1상. 그만해. 네네. 알았어. 자, 아유. 아유. 네. 정민규 선수 잘하고 있나요? 아, 정민규 선수 지금 상당히 좀. 이거 정민규 선수 이거 아직도 해요? 이거? 뭐요? 시그니처? 봐봐. 여기서 보면 뭐야? 뭘 봐, 임마! 안 보이네. 네. 이거 약간 시그니처처럼 네. 했었잖아요. 안양 시절에.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요? 아, 왜? 그러니까 막,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서, 꼴배기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손수가 듣겠어? 아, 너만 튀니까? 응. 너만 튀는 거 하지 마라. 분명히 그래서. 아, 뭐 규정이 있나? 민기야. 좋은데. 민키. 알았어. 하지 마. 왜냐면은 봐봐. 선수들이 너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봐. 어떻게 됐어? 잣 뜬다고요? 보면은 97 하면 뭐 생각해? 나 킹오브파이터 킹 97. 네네. 아, 미안해. 대전 시티즌 출범일이 97년이거든요. 아니요. 언제죠? 같은 97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봐봐요. 네. 3이 맞네.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3, 33, 3, 23, 36 그러네요. 3이 맞네. 32 맞나요? 맞네요. 지금 보면 이제 김진수 선수가 빠진 자리를 이제 정우재 선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뭐 큰 뭐 문제라기보다는 김진수 선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 맞아요. 하파실바가 드디어 스쿼드에 들었습니다. 근데 막 저런급이 나오지 않았나? 지난번기에 나와가지고 세징야랑 몸싸움 했죠. 그렇죠. 봤어? 봤죠. 잘해줄 수도 있잖아. 근데 경기장에선 그런 거 없나 봅니다. 그럼요. 경기장에서 너 이리로 나와봐. 옥당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 옥당으로 따다와. 옥당으로 따다와? 네. 예. 따라가. 예, 그만하고요. 네. 예. 근데 포항은 진짜 항상 똑같다. 진짜 다른 게 없어. 여기 달라졌네. 박승욱 선수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뭐 그랜트나 이제 뭐 들어가는데 거의 베스트 11의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리그 주요 데이터. 하루 더 충전한 포항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포항이 패스 성공률 더 높고. 포항이 태클 성공률 포항이 0.5% 앞서고. 포항 스탯이 좋네요. 확실히. 포항 다 빨간색이에요. 네네네.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지상 볼 경합 성공. 그치 지상 경합. 전북 성공. 전북이 공중 볼 더 많이 탈취. 전봇대가 많이 없어서. 네, 그 비하발언 좀 하지 마. 수비는 비하발언 아니지. 우리 클린시트 한 번씩 그 동률이고 동률이면 인생이에요. XG 값은. 그러니까 XG 값이 높으면 뭐 합니까? 골을 그렇게 못 넣고 있는데 반성해야 되고. 네. 예. 문선민 선수 와 XG 높아요. 1.71에서 두 골 넣으면 잘한 거고. 네.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90분당 득점.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에게는 경기 나오면 일단 한 골은 기대를 하는 거죠. 4경기에서 12슈팅 2득점을 뽑아냈고요. 네. 고영준 선수는 전문 공격수는 아니지만 포항에서 가장 높은 XG 값. 4경기 10슈팅. 읽고 아 뭐라고 읽어 10개의 슈팅 알겠습니다. 순회에서 아 미안해요. 아니 10슈팅 맞잖아. 맞아요 알았어. 아 이렇게 좋아해요. 아 10슈팅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아. 예. 10슈팅 한 골. 네. 자 보겠습니다. 문선민 두 골. 아마노 선수 지금 부상인데 이 경기에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큰 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쵸. 다음에도 쉬고 쉬죠. 휴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복귀를 노려. 영맹성 91.9% 패스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6점
리그 베스트 MVP 포인트 6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아 근데 진짜 내가 막 그러는 건 아니고 관찰력이 진짜 좋은 것 같다니까. 맞아. 지금 전북이 포항에 앞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풀타임 선수를 많이 뛰었다 안 뛰었다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많이 뛰면은 지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조직력. 얼마만큼 특정 선수들의 기용을 많이 하냐. 꾸준히. 네. 풀타임 선수가 두 명이고. 예. 이호재 3골. 이호재 선수가 대단한 게 교체로만 들어와가지고 이제 승리를 결정짓거나 슈퍼서브. 진짜 슈퍼서브 맞아요. 팀을 위기에서 구하는 네. 골을 했고. 와, 제카 선수 라스랑 똑같아요. 아직 골이 없지 두 개의 동물 하고 있다. 그리고 박찬용 선수 센터백인데 발밑이 아주 좋아요. 무려 96에 육박하는 패스 성공률. 그리고 라운드 베스트. 왜냐면은 포항이 1라운드 2라운드 MVP를 가져갔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MVP 받으면은 4점을 준다. 8점이고 이제 2점 다른 선수에서 10점이 된 거예요. 네. 좋고 풀타임 선수 4명. 자 빨리 합시다. 저거는 전북이 불이 들어와 있겠네요. 어? 왜요? 아 그래도 전북이 그동안 지난 성적이 좋았으니까. 오늘 좋네요. 네. 좋아요. 그럼요. 좋습니다. Of course. 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네요. 네네. 자, 이수빈 선수 어디서 뛰었습니까? 직전에. 포항? 그렇죠. 아. 포항 선수군요. 포항에서 포항 선수는 아니지 이제 전북 선수. 아 포항 선수였군요. 그렇죠. 아. 포항 선수였군요. 네. 지금 보면은 다른 선수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4경기에 360분 뛰었다 했는데 왜 1 플러스 1일까요? 맞죠. 포항에서 있었던 것까지 가. 아니지 올 시즌 데이터인데. K4리. 그러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인데 두 경기 뛰었다고 2로 쓰진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다시? 그러니까 앞에는. 네. K리그 1에서 네. 한 경기를 뛰고 그다음 이제 K리그 4에서 한 경기를 뛰어서 K리그 4에서 뛰었었어요? 아 임대를 갔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전북이 지금 1부하고 B팀이 있잖아요. 대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 1부 리그에서 한 경기를 뛰고 아. K4리그에서 한 경기를 뛰었다고. 이거 보세요. K4리그 3라운드에서 FC 충주를 상대로 마크 이쁘네요. 예, 충주시 유튜브 핫해요. 90분에 1도움을 했는데 보세요. 이것도 1도움이 4부 리그에서 했기 때문에 뒤에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제 전북이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그 선수를 어느 팀에서 데려오면 이제 상대팀이 친정팀이면 내보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제 노동원 골키퍼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원더비에서 쓸까?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써서 승리까지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인터뷰에서는 수원 팬들의 응원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지만 아이고야. 나는 이제 수원FC 선수다. 결론만 얘기하면 친정팀을 상대로 아무래도 좀 전술도 많이 알고 그렇죠.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K4리그도 뭐 뛰고 하더라도 감독님에게 기회 한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키플레이어를 뽑아봤고 그리고 이제 포항 오베르단 경기당 패스가 K리그 전체 2위예요. 성공률이죠. 75개의 패스. 네. 아 경기당 패스. 경기당 항상 75개의 정확한 패스를 뿌리고 있고요. 평균 이거 좀 징그러운데. 징그럽다. 예, 왕성한 활동력.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원 그러니까 살림꾼들 대결이에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예, 이수민 선수는 지금 2라운드에서 한번 나오고 계속 결장 중입니다. 근데 K4리그가 아마 이날 하루인가 전에 열렸을 거예요. 이렇게 예열을 했기 때문에 뭐 부상이나 그런 건 아니고 전북 스쿼드 빠방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 나올 것 같고 오베르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진호 그리고 이수빈 예 생각 안 날 정도로 잘해주고 있고요. 네. 이수빈 친정 포항을 만납니다. 터프한 수비 포항의 중원의 새 활력소 오베르단 대결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우 많이 뛴다. 야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수빈 선수는 45분밖에 안 뛰어가지고 뭐 뻘겋게 드러난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야 오베르다는 진짜 무슨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들판에 이제 개 풀어놓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날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 막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니까요. 그렇죠. 활동력이 진짜 이게 풀어놓으니까 진짜 미쳤나봐 이거. 그러고 보니까 대전이랑 할 때 우리
우리 갔었나? 아, 안 갔죠, 안 갔죠. 아, 우리 안 갔구나. 우리 첫 경기만 갔었죠. 아, 첫 경기만 갔었지. 네. 아, 꼭 막 본 거 같아. 근데 진짜 퇴장당해 가지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뛰었다면 포항이 승점 1점 가져가는 게 정말 무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아니 이게 한 경기 히트맵이거든요. 보통 이런 히트맵 뜨려면은 그러니까 시즌 히트맵. 그러니까 네 경기 뛰었으니까 그 정도 나오면 다른 선수는 이 정도 뛰겠지만 네. 오베르단은 한 경기 히트맵이 이겁니다. 만약에 오베르단 시즌 히트맵 네 경기 히트맵을 보죠? 아마 더 빨갛지 않을까요? 정말 이 뒤에 있는 배경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전체가 그렇죠. 네. 이거는 시즌 평균 평점. 그 위에 마크는 뭐예요? 아, 이거 소파 스코어. 소파. 예, 소파에 앉아서 스코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히트맵도 제공하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네. K리그 그 공식 평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는 K리그가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나요? 그, 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K리그는 이제 한국에서 보니까 얘 평점 7점, 5점 뭐 하면 좀 납득이 되는데 좀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일단은 거기서 퍼왔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한 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정민기 골키퍼가 좀 불안하다는 좀 그런 게 있는데 보세요. 정민기 골키퍼 FC 안양에서 뛰고 네. 최철원 골키퍼 어디서? 부천에서 뛰고 부천. 둘 다 작년에 플레이오프 싸움을 하던 거고 선수들이고 이제 2부 리그에서 오면 1부 리그에 통하냐 안 통하냐 말이 많은데 확실히 알았어요. 아, 골키퍼는 조금 성공하기 힘들구나. 물론 완전히 그거를 대비하기는 일반화시키긴 어려운데 그쵸. 그 잘한다는 2부 리그 경력자들이 1부에서 정말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 확실히 1부 리그, 2부 리그 차이는 어떻게든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골키퍼에 네. 국한된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공격수는 뭐 아코스티도 뭐 골을 잘 넣었고 뭐 티아고 티아고도 잘 하고 있고 2부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나쁘지 않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강현 골 못 넣고 있잖아. 그 친구는 이제 뭐 터져 주겠죠. 아니 경기를 많이 못 뗐으니까. 그치 그건 맞아. 네. 그건 맞아. 그럼 보면은 이제 아, 김진수 선수가 다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우재 선수로 아직 네. 반영을 못했거든요. 아, 어제 다쳤는데 어떡해. 네네. 예. 아, 화내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포항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변화 없었건데 이게 재밌어요. 김인성 선수 전북에서 뛰었습니다. 포항전 3경기 무패입니다. 그리고 포항은 전북 원정 4년 연속 승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3년간 전북 원정에서 1-0 승리를 따냅니다. 매년 한 번은 원정에서 이겼을 때 1-0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매년 전북 원정에서 1-0 승리. 네. 아까도 보지 않았습니까? 1-0으로 이기고 그 재작년에도 1-0으로 이기고 재재작년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은 원정에서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좀 봐야 되고 포항은 전북은 포항 최근 3경기 짜르면 2승 1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하창래 선수 결장을 합니다. 대전전에서 퇴장을 당했죠. 아, 예, 예. 이번 경기까지 그 징계가 이어지는 부분. 징계 보통 한 경기 아니었나요? 두 경기로 바뀌었나? 원래 한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거 먹고 노란 거 먹으면 한 경기고 다이렉트로 하면 두 경기를 먹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를 왜 얘기하고 싶냐면 구스타보 제카 선수 작년에 정말 골도 많이 넣었는데 뭐 제카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도움도 하고 포항이 슬슬 녹아들고 있는데 구스타보 선수가 지금 되게 애매해졌어요. 조규성 선수도 있고 안드레 루이스도 있고 하파실바도 있지만 구스타보 선수가 지금 시원하게 공격 포인트를 생산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즌이 길지 않았습니까? 구스타보 선수는 또 어떻게 보면 중동 이적설도 있었는데 돈도 많이 줄 테니까 와라 했는데 이제 와이프? 가족들의 반대. 한국이 좋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가기는 좀 모양새가 떨어지잖아요. 조금 내가 정말 잘했을 때 구스타보 모습을 보여주고 가면 모를까. 바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점을 찍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스타보 선수가 이제 팀에 남아서 이제 뛰게 됐는데 어쨌든 구스타보와 제카의 골캐터 대결에서도 이번 경기에 승패가 갈릴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고요. 네,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저는 전북성. 전북성이라고 그랬나요? 수원 네네. 팬들이 원성은 수원성이고 네네. 전
네, 전주성. 팬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저는 전북이 A매치 휴식기 동안 해법을 찾아냈으리라 보는데 김진수 선수 이탈을 조금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대전이 주세 좀 빠졌다고 뭐 흔들리는 팀은 아니고 전북도 김진수 선수 빠졌는데 뭐 이기네 지네를 논할 정도면은 그렇게 스쿼드 나쁜 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일단은 전북이 최근 포항전에 강했던 기세랑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무조건 승점 대구한테 졌습니다. 네. 지금 무조건 홈에서 이제 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북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어? 무승부 잘 안 찍잖아요. 네. 이게 뭐 죽자 살자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승 아니면 패로 보통 하는데 전북이랑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북이 약간 이게 좀 딜레마가 오래가지 않을까. 아 지금 상황이? 어려운 좀, 상황이? 이게 좀 오래가지 않을까 싶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A매치 기간 동안 이제 휴식 잘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은 또 복귀해서 잘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무승부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파워 축구!